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젯밤 여야 4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늘 장외투쟁을 포함한 강경투쟁 방침을 밝혀서 국회 파행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 지도부 책임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죠. 현 정국 이모저모에 대한 입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들어보겠고요. 전국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다음 달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들어봅니다. 그리고 노동절을 앞두고 직장갑질 119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직장갑질 사례들을 조사 발표했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2부 시간에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와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오늘은 직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저 이사다키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그 누구보다 고생이 많았던 분이 바로 이분 아닐까 싶습니다. 연결해보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뭐 어찌됐건 몸고생 마음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오전에 그 손학규 대표랑 함께 기자회견 하셨는데 예예 예. 잠깐 울컥하시더라고요. 예, 뭐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부터 내가 국회 개혁과 선거제 개혁 또 개헌 이 세 가지를 목표로 내걸고 예. 계속 달려왔는데요. 선거제 개혁이 들 듯 말 듯 하다가 예. 그래도 뭐 패스트트랙에 들어가면서 그나마 개혁의 단초를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예. 또 그 점에서도 감회가 있었고요. 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부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드렸던 우리 당의 권은희 우신환 의원님께 예. 또 그런 뭐 상처를 좀 어루만지는 그런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때 예. 뭐 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두 의원에 대한 사보임 또 그다음에 예. 또 권은희 의원이 낸 안을 동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또 새로운 카드 예. 하나하나 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러나 당에서 어렵게 저희가 약 4시간씩 의원총회를 무려 3번을 했습니다. 예.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야 합의된 합의안을 12대 11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추인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추인된 또 내용을 또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책임에 따라서 또 국민과의 약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또 오신환 의원님은 반대 의사를 또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 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 사부임을 했고요. 예. 권은희 의원님은 뭐 좀 경우가 다릅니다. 권 의원님은 지속적으로 사법개혁 또 뭐 오신환 의원님도 사법개혁에 애쓰셔 오셨는데 네. 마지막 일부 그 내용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거고요. 권 의원님은 끝까지 협상에 같이 참여해서 예. 25일까지 협상을 같이 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과정에서 그 6시에 법안을 협상을 마무리하고 법안이 제출되어야지만이 25일에 의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에 한계 때문에 예, 예. 어쩔 수 없이 사부임 조치가 이루어져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권 의원님 어차피 25일 날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권 의원님을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권 의원님이 제가 뭐 권 의원님이 다시 복귀를 해서 네. 그거를 협상을 마무리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권 의원님이 이제 본인의 공수처법 독자 발의를 주장을 하셨고 아. 예, 그 부분을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 홍영표 예. 대표와 협상을 통해서 예.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겁니다. 예. 네, 참 우여곡절이었습니다 정말. 네. 예, 예. 그런데 뭐 자유한국당은 지금 강력 투쟁 뭐 국회는 없다 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협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다소간의 좀 냉각기가 필요하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저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권력구조에 관한 개편 논의도 선거제도와 같이 해서 가능하면 개헌 문제는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고 예. 또 선거제도는 늦어도 7, 8월 이전에 좀 마무리가 되어서 예. 내년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예측 가능한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참 그 순리대로 풀리는 걸 텐데 예, 예, 예. 그러자면 뭐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협상이 시작돼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정작 협상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지의 문제인데요. 예.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 선거법을 진정으로 협상을 통해서 합의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또 있다고 하면 예. 저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지난 12월 달에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도 이 예. 선거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권력구조 논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 주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바른미래당 지금 뭐 오신환 권은희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아까 기자회견 때 보니까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 조금 네. 이렇게 서로 치유하고 끌어안고 뭐 나부터 네. 어떻게 변하겠다는 얘기 합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울컥하시던데 예, 예. 잘 될까요? 뭐 불가능. 누가 지금 뭐 처음에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이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고 또 저희 당에 어쨌든지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해진 이상 예. 이제는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공존하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화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역지사지 마음이 필요하고요. 예. 또 그거를 통해서 뭐 저부터 용기 있는 그런 사과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 12대 11이라고 하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아슬아슬한 표차임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예.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이걸 밀어붙인 것은 결국 반대할 사람 나갈 테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 지금 그렇게 지목된 분들은 지도부 사퇴하라라고 하는 것이 양쪽이 예. 다 내가 남을 테니 당신들이 나가라 뭐 이런 기싸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뭐 그동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반대를 하셨는데요. 예.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전제하에서 투표권을 준 것이고요. 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하는 이유는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고 지시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어렵지만 만약에 12대 11로 이것이 부결이 돼서 추인이 안 됐다면 더 이상 절차는 진행이 안 됐겠죠. 그랬겠죠. 그러나 추인이 된 이상 예. 설사 개인의 소신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 이제는 당의 의견을 결정된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저는 당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계속 못하게 하고 물리적 행사까지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 네. 그리고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도리를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부 사퇴로는요? 지도부 사퇴로는 지금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손 대표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뭐 그 부분 선거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사퇴하라고 보궐선거 때 예예 그, 예. 예, 보궐선거 때 그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하태경 측으로 비롯해서 몇 분이 지금 당무를 거부하고 예, 계속 예. 공격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대단히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처음에 이 당권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당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무슨 패스트트랙까지 하냐. 예.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던 많은 분들이 그 위기감 때문에 또 반대로 돌아섰거든요. 예, 예. 지금 이렇게 당을 이 망가지게 하는 이런 공격을 계속하는 그분들이야말로 당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예. 진지하게 반성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권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아무튼 어떻게 당이 그래도 하나로 좀 화합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짧게 한 말씀 주세요. 우리 김 의원이 패스트트랙 앞장선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총선 공천 미략했다는 이야기가 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뭐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무슨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뭐를 제가 받는 대가로 이거를 한 것이냐 이렇게 예, 예. 상황을 오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하여서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패스트트랙 전국 중간 결산 해볼까요? 예, 중간 결산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좀 남은 계산서, 뭐 청구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각 당별로 봅시다. 먼저 예. 여당과 청와대나. 만약에요, 패스트트랙이 안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레임덕이라는 이야기 바로 나왔을 겁니다. 그랬겠죠. 당청 갈등 불거졌을 거고요. 네. 지금 됐는데도 뭐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 글 쓴 것 때문에 여당 내에서 말이 있는데 조국 수석이 물러났을 겁니다. 야당 때문만이 아니라 여당 때 내부의 의견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번 국면 전국을 떼놓고 봤을 때 경제성장 역성장이었잖아요. 남북관계도 악화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지 몰라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또 요 직전에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제 있었고 예. 이 상황에서 야당하고 힘겨루기에서 밀렸다면은 정말 안 좋았을 거예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악화되는 건 막았다. 이것만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예예. 예. 좀 더 나가서 보면은 이른바 개혁연대. 이런 걸 공과시킨 것은 정의당 소득이죠. 뭐, 정의당, 민주평화당, 뭐 방금 김관영 원내대표 나왔지만 바른미래당 일부까지 예, 그런 예. 부분들. 네. 이걸 해서 얻은 것보다는 실점할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는 게 정부 여당으로서는 제일 클 겁니다. 자유한국당은요? 일패도지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수적 우위가 있는 여당을 상대로 여권을 상대로 야당이 이긴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과거 여야가 바뀌었을 때 지금 이제 한국당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결정적인 국면에서 최종적으로 뭘 야당이 막고 그런 적 거의 없거든요. 예. 뭐 몸싸움 하다가 결국은 통과되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고질적인 개파 갈등이 종식된 거. 내적 단합이 공고화되고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가 굳건해진 것 등이 소득일 거예요. 그러네요. 한국당 주변부에서는 야당 그 다른 여당이나 이쪽 말고 한국당 주변에서도 황교안 체제가 잘 되겠냐, 잘 안 될 거다라는 관측 혹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국면을 통해서 별로 할 말 없어진 거죠? 그렇죠. 어.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결기를 보이기 위해서 전부 의원직 사퇴해라 이런 훈수를 하고 그러던데 별 무게감이 없게 들리지 않습니까? 별로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언제까지 장외투쟁할 거냐. 또 한국당 해산청원이 뭐 120만 넘기고 이런 것도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한국당에게 두고두고 부담일 거예요. 다만 그 문제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였냐. 라고 본다면 그건 아닐 거예요. 예. 뭐 여당 지지층이라든지 좀 이제 진보 개혁 성향의 이제 유권자들이 하도 욕 먹을 거다. 예. 그런 부담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거나 그렇진 않은 거고요. 오히려 조금 올라가고. 네. 네. 나머지 정당들은요. 정의당은 이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강단하고 리더십도 보였고 뭐 선거제 개편이란 실익 챙겼죠. 성적표로 따지면 제일 쏠쏠합니다. 네. 하지만 정의당은 앞으로 민주당과 차별화가 숙제일 거예요. 아까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범개혁 진영의 이제 공고화 이런 이제
득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가 다르냐? 왜 민주당 말고 정의당을 찍어줘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한국당하고 우리가 더 강하게 싸운다. 이걸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네. 예. 조금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제일 복잡하죠? 그렇죠. 이번 국면 초반을 돌이켜보면은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오신환이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이제 새벽 6시에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반대하겠다 예, 글을 예. 올렸을 때 그 다음 1위가 사보임이었어요. 그 어려운 말이라서 또 다 알아봐. 그렇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시켰을 때 둘 다 바른미래당 관련된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당들이 막 1위 1비 했거든요. 그랬죠. 국가도 완전히 곤두세우고 모든 키를 쥐고 있었죠. 네. 존재감만은 톡톡했다. 근데 앞서 언급한 다른 당들은 손해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은 존재감 외에는 얻은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 내분이 더 심화된 거, 양대 개파가 3대 개파로 분화된 거. 이게 이제 결과물이죠, 현재는. 예, 예. 당장은 당이 쪼개질 에너지도 없지만은 이미 한 식구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물론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제 중심이나 생각하는 바로는 어렵더라도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선거법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결국은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 그때는 예. 이쪽 개파건 저쪽 개파건 다 뭐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만 따로 떼서 볼 수가 없죠. 이 대목은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맞습니다. 등등하고 다 연동이 돼 있는 거니까요. 예. 지금 쌍방 고소고발 건 이거가 또 참 미묘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나 이쪽 말고 정당 사이만 보면은 민주당을 일단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소고발된 걸 취하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 고소고발은 원래 하기로 했는데 안 했거든요. 예. 안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추가로는. 예.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이번 사태 되게 안 좋은 거 하나 남긴 게 있어요. 뭐가요? 국회의장과의 관계입니다. 예예. 예. 의장은 출신 당은 있지만은 당적도 없고 야당도 존중하고 이런 자리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장 때도 뭐 친정 편들기 시비가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그 앞에 정의화 의장 오히려 야당한테 인기가 좋았고 문희상 의장도 원래 이제 인품이나 성정이나 여러모로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번에 초반부에 야당하고 충돌이 강하게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또 병원에서 사보임 결제하고 지금 또 수술한다고 하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후에 국회 운영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까 예. 제가 고소고발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이 문희상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풀까가 또 큰 숙제입니다. 상당 기간 냉각기가 필요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상당 기간 국회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일 거고. 이게요. 경기도 불경기, 호경기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불경기를 줄이는 게 실력이지 않습니까? 예. 냉각기 어쩔 수 없어요. 줄이는 게 실력이죠. 정치력이죠. 그 실력을 누가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합니다. CBS 서현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1학년도 그러니까 내후년 네.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됐죠?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대학 입시에 대한 주요 사항이 발표된 건데요. 정부의 정시 확대 권장 기조에 따라서 정시 모집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을지 누리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늘어났어요? 네. 아주 소폭 늘어났습니다. 올해보다 0.3%포인트 늘어났는데요. 0.3%? 포인트. 그게 뭐 늘어난 겁니까? 아주 소폭 늘어났습니다. 계획을 보면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23%인 8만 73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최근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었던 수능의 중요도와 영향력이 내년 고3들에게는 소폭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를 위한 열린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확대와 대입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이에 따라서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율을 최소한 30%로 하도록 권고를 했고 이 정시 비율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2021학년도부터 늘린 겁니다. 네, 참 근데 너무 조금이라서 누리꾼들 네. 반응은 뭐라고 나와요?
정시를 80% 이상 확대해야 사교육으로 쓸데없이 돈 안 쓰고 스펙 쌓기도 없어질 텐데 공정성부터 확보합시다.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달라고요. 사회 초년생 때부터 낙담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 확종은 금수저한테 너무 유리하다라면서 정시 비중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댓글들이 줄을 잃었고요. 예. 정시 확대하면 입시가 공정해지나 어차피 강남, 특목고, 자사고가 휩쓸 텐데요. 또 대학들이 학종을 고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학종으로 뽑은 애들이 확실히 대학 와서 성취도도 높고 전공 적합성도 훨씬 낮다는 걸 대학도 아는 겁니다. 라면서 학종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들도 거론한 댓글들 많았습니다. 네, 참 정답. 답이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떤 방향에 좀 동의가 돼야 될 텐데 네. 어렵네요 이거는. 자 다음 또 뉴스는요. 내일은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누군 쉬고 누구는 못 쉬는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명확하게 말하면 근로자는 쉴 수가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이 일부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요. 내일도 정상 근무를 합니다. 예. 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공무원도 쉬지 못하는데요. 아, 공무원도? 네. 그래서 내일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 센터,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은 정상 운영이 됩니다. 아하. 다만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내일 관공서를 찾을 예정이시라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또 한편으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휴무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시장도 휴장을 하게 되고요. 병원의 경우는 공공성을 띠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진료를 하고요. 개인 병원과 약국 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복잡하네요. 네. 누리꾼들 반응은요? 허울뿐인 근로자의 날 그리고 대체휴일 그냥 없애라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귀족 근로자들만 쉬는 거네요.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날 말만 꺼내도 찍힙니다. 라면서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체감하기 힘들다는 댓글들 많았고요. 예. 다 놀면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라는 댓글과 쉴 거 다 쉬면 손은 누가 키우나? 라면서 법정휴일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라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라면이 말레이시아에서 대박이 났다고요? 네, 지난 3월에 무슬림 시장을 공략한 대박 라면이 이름대로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아니, 라면 그 이름이 대박 라면이에요? 네. 오. 이 제품은요, 신세계푸드가 선보인 한국식 할랄 라면인데요. 이 라면은 무슬림 시장을 겨냥하면서 할랄 인증도 받았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가운데 하나인 고스트페퍼를 넣어서 말레이시아에서 팔리는 라면 중에 제일 맵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매운 걸 좋아하나 보군요. 그런가 봅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면발도 검은색이래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매운맛에 대한 공포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 라면은 두 달 만에 목표치였던 20만 개보다 15만 개 많은 35만 개를 판매했고요. 이미 동이 나서요. 긴급 추가 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다른 동남아 국가로도 수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야, 누리꾼들 반응은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라면도 한류 탄 것 같아요. 잘 된다는 소식엔 박수 쳐주고 싶어요. 라면서 잘 됐다. 이렇게 칭찬하는 댓글들이 있었고요. 예. 얼마나 매운 거요. 먹어보고 싶다. 라는 댓글과 고스트페퍼로 만들었으면 엄청 맵겠네요. 냄새만 맡아도 매울 듯 하면서 맛 궁금해하는 누리꾼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메스버그라고 하는 게 1위를 차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필로폰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아.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으로 긁으면 흉터가 남기도 합니다. 지금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전에 찍힌 사진에 다리랑 목 이런 곳에 이런 메스버그 증상을 의심할 만한 그런 자국들이 있어서 검색어에 오르게 됐는데요. 박 씨 측은 스트레스성 면역 약화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누가 지금 박 씨 측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CBS 서현미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전국의 버스 운전 기사분들 4만 천여 명이 다음 달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2만여 대 버스가 멈추게 되니까 전국적 교통 대란, 뭐 불을 보듯 뻔하겠죠.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어제 이미 파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위성수 정책부장을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한국노총 소속 그 버스회사 노조들이 지금 연대해서 회사 측과 교섭을 하고 쟁의 과정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강원도는 근데 벌써 파업이 시작됐네요. 예, 저희가 이제 임금 만료 시효가 좀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까요. 강원도가 작년 12월 말로 끝나는 바람에 네. 먼저 조금 시작을 했고요. 예.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1월, 3월 만료가 돼서 지역별로 교섭을 하면서 예. 저희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측면에서 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전국적으로 5월 15일 날 동시 파업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자, 핵심 쟁점이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문제고요. 네. 두 번째가 인력 충원 문제입니다. 예, 예. 이 버스 운전기사들이 전국적으로 평균 한 340만 원 정도 임금인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기본급이 한 49%, 그다음에 연장이나 심야 운전을 통해서 받는 초과 급여가 32%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전산업 사용자 임금 한 390만 원인데 예. 이분들이 초과 급여가 한 6%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이걸 비교해보면 예. 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서 줄어드는 임금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는 예. 게 핵심이고요. 지금 버스기사분들은 네.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몇 시간쯤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한 223시간 정도 되는데요. 월. 이게 이제, 예, 월 223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하면 약 51시간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이게 서울이나 부산 등 특강 역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9시간씩 교대를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지역들이 좀 노동시간이 짧으신 거고요. 예. 경기도나 뭐 도단위들은 실제 월로 따지면 240에서 250시간까지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60시간이 넘는다 이거죠? 예, 그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네. 뭐 이것도 그마저 작년 7월에 예. 저희가 특례협정에서 제외되면서 많이 줄어든 게 이 정도입니다. 네. 아니 그래도 주 52시간에 비해서 보면 지금 뭐 60시간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8시간 정도인데 근데 그 8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깎이는 임금이 무려 32%나 된다? 맞아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도 평균치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약 2만 명 정도의 버스 운전기사분들. 네. 예, 평균 근무 일수를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예, 예. 해봤더니, 서울이나 부산처럼 일을 이기다 하시는 분들도 주 52시간이 넘으신 분들이 약 16% 정도 되고요. 예. 경기도처럼 하루에 17시간씩 운전하신 분들의 분포들 봤더니 8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근로 운전 시간이 긴 예. 경기도 같은 지역들은 줄어드는 예. 노동 시간 폭이 다른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 임금이 깎이는 폭도 커지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기존에 뭐 하루에 17시간 운전 이런 건 사실 네,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 문제도 생각해서라도. 작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 네. 6당 운송업 중에서 노선 버스만 제외됐거든요. 그래요. 그 이유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 수송을 담당하는 노선버스가 하루에 예. 17시간씩 18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예. 입기로 운전 때문에 계속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노선버스를 특례협정에 제외시키고 노동시간을 규제하자는 게 예. 지금 이번 노동법 개정에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버스기사들을 더 채용해서 근로시간을 줄입시다. 네, 한마디로 그건데 네. 더 채용은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제일 답답한 문제가 이제 채용 문제인데요. 예. 정부 추산으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6월 말까지 한 7,300명. 예. 올해 연말까지 한 7,600명에서 총 한 15,00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추가로 뽑아야 할 버스기사가? 네. 예. 추가 인원이 한 15,000명이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작년 7월 대비 이번
올해 2월 말을 비교해보니까 예. 추가된 인원이 1,200명 정도입니다. 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예. 서울이나 부산 등 특강역시도 지금 대체적으로 500 이상 1,000명씩은 더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예. 가장 심각한 건 이제 경기도, 전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이 도단입니다. 예예. 예. 지금도 전국의 버스 운전에 보면 뒤에 수시 채용이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아. 지금도 사람이 부족해서 예. 버스 운행이 안 될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수시 채용이라고 붙여놨는데 하시겠다는 분이 없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의 근로 시간이 길고 임금은 낮은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네. 이게 뭐 안 좋은 말로 다른 데서 일을 하시다가 예. 아 정말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예. 오시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버스 운전이었습니다. 아. 여전히 그 형태가 남아 있고 예. 그나마 서울이나 부산이나 중공제 시행하는 지역들은 예.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하면서 근로 시간도 또 근로 조건도 계산하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 버스 운전도 이제 해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 기사도 명백히 양극화 됐군요. 예, 맞습니다. 언급하신 서울, 부산 등 준공연제 하는 데는 오히려 버스 기사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 안 되고 있는 지방 버스 운전 그 회사들은 인력난, 사람 뽑으려 해도 안 온다 이 말이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일수록 또 주 52시간까지 적용하게 되면 결국은 뭐 노선을 축소하거나 뭐 배차 간격을 대폭 늘리거나 이 방법밖에 없네요. 이대로 간다면.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에 이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게 네. 현재 버스 운행을 유지토록 그렇게 버스를 줄이거나 감회운을 하지 말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버스 회사도 어렵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예. 대체적으로 승객이 적은 외곽 노선부터 해서 예. 운행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뽑지 않고 네.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예. 지금 노동시간 단축에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선이나 배차 시간 이런 거 줄이지 말라고 국토교통부가 하려면 네. 그럼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영 관련돼서는 뭐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니까 예.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져라. 예, 예. 그래서 뭐 요금을 올려서 대응을 하든지 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버스 교통, 특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다 책임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예.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예. 선진국들은 예. 중앙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해서 예. 지자체가 그 지역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한 이유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형 일자리 건강한 일터, 안전한 네. 일터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 주민의 아주 필수 공익적 편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정부는 지자체 위임 사무니까 요금이든 뭐 재정 지원이든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는 거고 지자체는 여력이 없다는 거고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있고 네. 또 교통 전문가분들도 동의하시는 내용이 네. 국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예. 대중교통 환승 할인 예. 이런 비용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요. 예. 정부도 제3차 기본계획에서 예. 이런 공공 할인 비용은 예.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15일 이전에 중앙정부가 네. 우선 뭔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자체와 협의해서라도 방안을 내놓아야겠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위성수 정책부장이었습니다. 5월 1일 내일이 세계노동절 129주년이죠. 그런데 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는요. 올해 들어 접수한 직장갑질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멈추지 않는 직장 갑질, 슬픈 노동절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어떤 또 기상천외한 직장 갑질이 횡행하고 있는지 또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직장 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오늘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이른바 양진호 사태 이후에 무슨 법 개정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그죠. 네. 그 법이 그 개정됐지만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7월 16일부터 7월 시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요란하게 뭐 양진호 사태가 터지고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법은 빨리 개정이 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개정된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이 직장 갑질 119에 들어오는 제보에 무슨 변화가 없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에 노동절을 맞아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쭉 했는데요.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들어오는 제보 건수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메일 제보가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예. 실명으로 들어오는 제보이거든요. 사실상의 예. 실명으로. 근데 그게 적을 때는 10건, 많을 때는 15, 2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변화가 없어요. 없어요. 예, 날에 따라서 뭐 한 7, 8건 이렇게 줄긴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많거든요. 근데 이 제보가 변함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심지어 이제 그 온라인 모임이라는 밴드를 지금 하나하나씩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최근에 사회복지 119라고 사회복지사들을 모았는데 네네. 3일 만에 140명이 지금 가입해 있어요. 거기는 하루에만 5개씩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카톡방에서 하는 제보는 늘 비슷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법이 작년 12월 27일에 통과됐는데 예예.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제보를 확인해봤더니 제보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도 엄히 처벌된다. 이거 방지하지 못하면 사장도 책임 묻는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도 겁을 안 낸다는 얘기인가요? 갑질하는 인간들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의 제보만으로 보면 별로 겁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인가 노동절 특집으로 이 15대 갑질 40개 사례를 공개하셨어요. 네. 뭐 15대 갑질이 뭐예요? 이 15대 갑질은 이게 갑질의 유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고 괴롭히는 갑질, 여성이라고 괴롭히는 갑질, 네. 그다음에 또 뭐 임금을, 그리고 또 퇴사할 때 괴롭히는 갑질, 이런 것들을 저희가 15개 항목으로 분류한 거고요. 유형별이고. 예, 유형별이고. 40개 사례를 저희가 이번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 40개 사례는 전부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 접수된 것들 가운데. 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간 접수된 사례입니다. 네. 그 일부 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던 게 뭐 PPT 화면을 넘기는데 뭐 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손가락을 자르겠다? 이제 PPT를 발표하러 이제 고참이 신입 직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건 공공기관입니다. 데리고 가면서 미리 얘기한 거죠. 너 PPT 넘길 때 이제 왜냐면 자기는 발표를 하고 넘겨 이러면 이제 밑에 직원이 예, 한 장씩 예. 넘기는 건데 예. 한 번 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자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이 겁이 막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다 했대요. 하고 예. 났는데 하나를 틀렸던 모양입니다. 어허. 그랬더니 나오면서 하는 말이 너 하나 틀렸지? 하나 잘라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농담 섞어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왜 두려웠냐면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니까 내가 너 화장실 가지 말라 그랬지. 사람을 세워놓고 거의 40분간 욕설을 퍼부으면서 네가 그만둘지 내가 그만둘지 한번 보자. 이렇게 폭언을 행사하는 상사가 한 말이니까 네, 그 PPT 네. 한 장 넘기면 손가락 이게 정말 두려웠던 거죠. 그런 정도가 생기면 그날 하루 만에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분이 입사해서부터 우리한테 제보할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폭언이나 양진호 씨사에서 본 것처럼 폭행. 예, 폭행 폭언이 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폭언, 폭행, 모욕, 따돌림 이것도 변함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속상했던 것 중에 제가 읽으면서 가장 속상했던 건 직장맘에 대한 갑질이었습니다. 직장맘? 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계속 토하고 열이 40도까지 넘게 오르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늘 휴가를 쓰면 안 되겠냐. 아침에 예. 일어났는데 병원에 가야 되겠다. 예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장 나오라고 오늘 일을 해야 된다고. 이래서 병원에 어떻게 갔다가 이제 나갔더니 임신한 직원도 잘 다니는데 당신 이래가지고 왜 회사에 피해 주냐고 욕설하고 사유서 쓰라고. 이래서 이분이 펑펑 울면서 이래서 아기 안 낳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또 왜 뭐 미투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는데 네. 이른바 성갑질 네. 여전해요 그것도? 그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제보가 많지는 않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진 않고 있다는 것. 네, 예를 들면 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억지로 얘기하는 거죠. 간신히 이제
끌려갔는데 노래 잘했네 하면서 만 원, 이만 원씩 팁을 주는 겁니다. 완전히 기분도 상하고 이런 이제 제보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술자리를 가기 싫은데 억지로 술자리를 끌고 가는 거죠. 회식 강요. 예. 그러면서 술을 이제 나 술 못 먹는다 그랬더니 아 음료수랑 타서 먹으면 괜찮아. 이러면서 소주하고 사이다하고 타서 먹게 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가 왜 이런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런 갑질들이 계속 제보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보도된 것 중에 이 술 먹으러 간 다음에 술값을 직원한테 내라고 강요했다는 것도 뭐예요? 네, 저희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형 갑질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상사가 나오라 그러고 보통은 사실은 옛날 같으면 선배가 돈을 내잖아요. 술값을.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나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나 돈 없다. 네가 내라. 이래가지고 그 술을 같이 먹자고 제안한 건 선배인데 네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회식 자리에 있다가 불려 나온 거였어요. 근데 지갑이랑 이런 걸 다 놓고 와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좀 내달라 팀장님인데 팀장님이 내달라 제가 내일 드리겠다 이랬는데 난 뭐 네가 내라 이제 이래가지고 술집 주인이 경찰 부르고 경찰이 와서 빨리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각서 쓰고 신분증 주고 다음날 보내줬다고. 근데도 그게 몇 차례 반복됐답니다. 그런데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제보였습니다. 네. 그 이번 조사하시면서 특이한 유형의 갑질이라고 발표한 게 해고 철회 갑질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고 철회 갑질이? 이거는 조금 뭔가 노동법 규율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제보자들이 이제 회사에 뭐 나가 그러면 문자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예전에는 그냥 참고 안 나왔단 말이죠. 그냥 아 나 해고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직장갑질 119를 통해서든 또 언론을 통해서든 반드시 해고하려면 문서를 통해서 그것도 1개월 전에 네, 한 달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딱 그러면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가서 해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노동부에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그 다음 날 해고 철회했으니까 복직해? 복직 명령이야? 라고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네. 복직시킬 생각이 없는데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복직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복직시킬 의사가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구제 명령의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안 나갑니다. 그러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무단 결근 2일 차입니다. 당신은 복직할 의사가 없는 거죠. 무단 결근 3일 차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노동위원회 가서는 아니 복직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한 해고 철회 명령, 복직 명령이 요즘 상당히 제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해고 철회할 테니 나와라 그랬을 때 직접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괜찮죠. 네. 일단은 근데 그러면 그 일을 안 주거나 뭐 이런 식이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안 줘서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일인데. 뭐 빈 사무실에 혼자 있게 하는 네, 이런 것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노무사 도움을 받아서 신종으로 하는 갑질 유형입니다. 네. 우리 CBS 시사자키도 갑질 타파 시즌 1, 2 해서 뭐 다양한 사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증거 채집은 이렇게 하십시오. 청취자분한테 많이 알려드렸고 또 국회도 뭐 노력해서 아무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같은 것도 좀 만들어졌고 아직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근데도 여전하다는 건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희들 생각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법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네네. 그러니까 폭언하고 모욕을 주고 뭐 따돌리고 이런 거가 위법한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은 많이 확산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보들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법이 이런 행동이 위법하다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일단 첫 번째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법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가요? 네.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데 그 사업주 처벌 조항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주 처벌 조항도 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을 줬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사업주 처벌 조항이 있는 거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을 시키려면 별도의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모욕죄로 따로 고소하든지 뭐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법에서는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보자들이 용기를 내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주먹이 가깝고 법은 먼 측면이 있고 네. 또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처벌되는 건 아니래 라고 하는 어떤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해갈 길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이게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직장인 관련 공약을 무려 70개나 내걸었다면서요? 네. 이번에 이 보도자를 내시면서 문재인 정부가 직장인 관련된 공약 내걸은 거 그 내용을 쭉 다 정리해서 소개를 하셨더라고. 네, 맞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네. 공약 사항은 이렇다. 네. 그 공약만 제대로 다 이행됐어도 좀 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공약 뿐만 아니라 그 여야 공통 공약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직장인들을 위한 공통 공약. 예. 이것만 지켜줬어도 직장인 생활이 확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홍준표 후보의 공약에도 예, 그런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럼 그렇게 공통된 공약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해고했을 때 해고 여건을 좀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근로감독을 좀 실효성을 높여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거나 예.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노동절 앞두고 바로 어제 제보를 하나 들어온 걸 오늘 예, 뭐 아주 예. 뜨끈뜨끈한 건데요. 예. 현대자동차 서비스, 즉 현대자동차가 망가졌으면 고치러 가는 그렇죠. 이제 협력업체가 블루헨즈라고 있습니다. 이 블루헨즈에서 연락이 왔는데 노동법의 한 6가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막내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고 예. 그다음에 추가 근로를 하면 추가 근로 수당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당장 노동절에도 근무를 하러 한답니다. 예. 내일. 예. 근데 노동절 관련 유급 휴일인데 근무하면 150불을 추가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받은 바가 없고 이러면서 한 6가지 정도의 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저희한테 제보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로감독 청원이라는 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 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불이익 당할까 봐 두려워서 신원이 노출될까 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도 아니고 예.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는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네. 사업주와 혹시 연결이 돼서 네. 이게 누가 이런 거 왔는데 누군지 알아보세요. 이렇게 할까 봐 두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아니 그 뒤에 그렇게 달려 있어요. 저희 사장님이 지역 유지셔서 발이 넓어요. 제 신분이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예. 사실은 근로감독관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노동부가 이분의 제보를 받아서 그럼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갑질이나 부당한 일이 딱 근로감독 하면 이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사용주들에게는 그런 위기감이나 긴장감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안 무서운 거죠? 사업자, 맞습니다. 사업주들이? 예예. 예. 이래서 노동절날 이런 제보를 하고 이분은 또 노동절날 나가서 차를 고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이렇게 좀 순환 보직으로 돌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 지역 유지랑 결탁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순환 보직으로 돌리긴 있는데요. 돌리긴 돌려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근로감독 전담 부서를 둬서 그 근로감독관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그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불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근데 미리 알려줘가지고 준비 다 하게 만들면 누가 불법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근로감독관들이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된 부서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감독청이나 혹은 근로감독 전담 부서를 두어서 예.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 근로감독 전문 업무 예. 즉 이제 체불임금 처리하는 이런 업무와 별도의 업무가 예.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지금 그냥 지방노동청 소속 공무원들이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로감독이 노동자를 위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보기엔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걸은 직장인 관련 70여 개 공약 가운데 네. 직장갑질 119가 보시기에 제발 이것만 좀 이래도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 정부를 향해서 요청할 게 있다면요.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체불임금을 저희가 그러니까 임금을 떼었잖아요. 그러면 돌려주면 처벌 안 받아요. 아하. 그때 사장님이 예를 들면 아니 길거리 가다 누가 제 돈 가져갔다가 돌려주면 예. 그 처벌 받잖아요. 그런데 예. 사장님이 돈을 안 줬다가 돌려주면 그건 처벌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하면 처벌하겠다는 공약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100%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200% 돌려주라는 공약도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200% 돌려주라는 공약 만약에 지켜졌으면요. 그럼 체불임금이 안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로자 대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금은 그냥 유령이에요.
유령처럼. 그래서 제 연차를 대체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한다라는 것을 사용자랑 합의했다고 하면 그냥 연차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근로자 대표를 실질화해서 다 선출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네. 이것도 문재인 정부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네 맞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네. 그냥 회사가 알아서 근로자 대표를 있어 그런 사람 이렇게 한다 이거죠? 지금은 뭐 사장님 동생이 근로자 대표이기도 하고 뭐 영업 본부장이 근로자 대표이기도 하고 막 거의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화하겠다, 예. 반드시 선출 절차를 밟게 하겠다 했는데 예. 어떤 공약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약에 예. 대해서. 예. 실업급여 문제도 심각한데요. 예. 실업급여는 사실은 사장님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험 내서 쌓인 돈으로 주는 건데.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를 얻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어, 자발적 퇴사야? 이래버리면 근로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공약이 이행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네. 저희가 또 되게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청업체, 용역업체들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서 업체가 바뀌면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거. 이거 저희들 제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번에 업체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저희들 상여금이 사라지고요. 예. 이런 문제들 해결될 예. 수 있는 예. 이런 공약들 저는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공통공약만이라도 네. 패스트트랙으로 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홍준표 당시 후보의 공약과 일치되는 항목들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네, 어렵습니다. 선거 다르고 노동 다릅니다. 내일 노동절이 그래서 즐거운 노동절이 아니라 여전히 슬픈 노동절이다. 네, 직장갑질 119의 박정규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의 시사위키. 오늘의 주요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불붙는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원내대표 선거 관련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의원의 이제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도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 선언했죠? 지난 21일에 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맨 먼저 밝혔는데요. 이게 뭐 가장 뭐 약세여서 먼저 공간 선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마이웨이를 보여준 건지 뭐 여러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내대표가 자신이 되면 이 위험한 어떤 한국당의 극우적인 경향을 막아내고 중원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과거 진보의 길을 걸었던 자신이 뭔가 미래를 향한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고도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김태년, 노웅래 의원은 또 뭐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의 경우에도 좀 미리 출마 선언을 하려는 예정이었는데 국회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네. 오늘 후보 등록하면서 이제 이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김태년 의원은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라면서 개혁 입법을 지금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면서 목표와 방향이 옳더라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또 경직된 모습으로는 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뭐 네.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조금 뉘앙스가 다르네요. 두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년, 노웅래 두 의원을 가지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의 어떤 주류 비주류 구도를 그렇게 네. 좀 보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김태년 의원이 주류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태년 의원은 뭐 2012년에 이해찬 대표 이제 비서실장도 하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와 참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또 주류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출마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하고 좀 문답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태년 의원이 결선 투표는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자기는 이제 1차 투표에서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노웅래 의원이 비주류군요. 그렇죠. 이 노웅래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지금 세 번째 출마하는 입장인데 일단 비주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름대로 이제 원내대표의 당락과 관계가 없이 어떤 그 지금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내려놓겠다라면서 자신의 어떤 각오를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거기다가 공천 과정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차기 총선은 아무래도 뭐 친문 위주로 치러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언론의 해석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한 그런 발언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 명 이인영 의원은 그럼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그게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는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학생운동 경험을 했고 또 전대 의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86 그룹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이제 주류의 표심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만 지금까지 이제 쭉 이인영 의원 개인의 행보를 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뭐 그런 행보를 2012년 이후에 또 해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비주류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주류 비주류 구도가 앞서 두 의원 사이에 강하게 형성이 될 때 중간에서 좀 상황을 좌우하게 되는 역할이 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지금 강대강 대치 이런 게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일정 기간 좀 이상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류 후보보다는 협상하겠다 또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비주류 후보한테 아무래도 좀 유리한 국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뭐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총선 앞두고 너무 주류 위주로 당이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또 일정 부분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같은 국면에 이 주류 비주류 편을 갈라서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이제 뭐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는 안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아직 뭐 어느 쪽에 유불리를 점치는 이런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 뽑아요? 오늘 5월 8일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 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며칠 안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기다려봅시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총알바지 방지법입니다.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국회의원들과 이제 당직자들 보좌진들이 물리력을 써서 이제 여러모로 문제가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이나 비서 당직자들을 동원을 해서 이런 물리력을 쓰는데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방지하고 이 보좌 직원이나 당직자를 동원 및 또 교사한 국회의원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법이 이제 발의가 됐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이나 당직자를 앞세워놓고 자기는 뒤에 숨어서 이 책임을 떠넘긴다. 그렇습니다. 이거로군요. 지난번에 심상정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게 이제 보좌진들 뒤에 숨지 말라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회 내 몸싸움이 좀 극에 달한 기간 동안에는 자유한국당의 뭐 원내대표라든지 보좌진 협의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명의의 지침이 담긴 문자가 또 직원들에게 발송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예. 일종의 동원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소 고발된 사람들 중에 보좌 직원이나 당직자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과 함께 이 보좌진이나 당직자들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다양한 혐의로 지금 고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다가 지금 국회 사무처가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보좌진,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그런 고발을 또 한 상황이어서 여기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기다 이제 또 전국 공무원 노조 국회 사무처 지부가 국회 직원들을 감금하고 업무 수행을 무력화시킨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이 당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실제로 그 보좌진들하고 당직자들이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을 토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이제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페이지가 이제 있는데요. 예. 여기에 올라온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좌진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몸싸움, 고성, 욕설의 선두에 우리 보좌진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빨간 줄 생기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예. 또 힘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끼리 뭐 지켜줄 수 있겠지만 지금 보좌진들은 노비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불안하다 이런 자조도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총알바지를 막는 방지법까지 나왔다? 그렇습니다. 누가 발의했어요?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아, 빠르네요. 그렇죠. 이 구체적으로 국회법 25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관한 대목에 국회의원이 국회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부분에 보좌직원과 당직자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놓는다는 겁니다. 이제 발의가 된 거니까 실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거냐 그건 또 지켜볼 문제겠죠. 필요한 법 같긴 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오늘은 이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가죠.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또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직업 트렌드 변화가 이제 세대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취업난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강요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청년 실업률 여전히 심각하죠? 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업자 수가 119만 7천 명을 넘어섰고요. 그중에서도 이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예. 지금 설상가상으로 어렵게 또 취업을 하더라도 신입사원 때부터 이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또 퇴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청년 실업률이 더 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직장과 현재 직장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직업관이 달라지면서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직업과 관련돼서 키워드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뭐 사람마다 직장과 일에 대해서 이 부여하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빅데이터 상에서 일과 직장 관련된 이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결과라는 키워드는 줄어들고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14%나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생 직장, 뭐 정년 퇴직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사회에서 현재 직장은 거쳐가는 하나의 경험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직장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생각보다는 경험으로 예. 가져가려는 게 높아지고 또 계획 키워드의 언급량은 줄어들고 재미 키워드가 높아지면서 뭔가 일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사실 뭐 일본에서 나온 표현이긴 하지만 덕후와 이 직업을 뜻하는 업을 합쳐서 이 덕업일치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덕업일치다 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택하는 것. 맞아요. 그게 네. 제일 행복한 거다 이런 거죠. 네. 여론조사 상에서는요.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어떤 게 나타납니까? 예, 그 재미있는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서 지난달에 그 에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 의식 변화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 세대가 몇 살이죠? 예,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2030 세대 950만 정도 되거든요. 예. 사실 왜 에코 세대냐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다. 그렇죠. 그래서 에코 세대라 하는 거죠. 예. 베이비붐 세대는 뭐냐면 또 전후 세대. 그렇죠. 우리나라로 하면은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만 56세에서 64세 한 700만 가까이 됩니다. 예, 예. 예, 두 세대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한 7개 정도 문항을 물었는데 뭐냐면 노동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그다음에 자유시간보다 일을 우선한다. 성공하기 위해 학연 지연이 중요하다.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겠다. 이런 질문을 했더니 예, 예. 그 다수의 문항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응답이 과반을 상회했고 에코 세대는 과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두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인 항목이 자유시간보다 일을 우선한다. 이것과 그다음에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다. 이 항목이었는데요. 뭐 에코 세대는 일보다 자유시간.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는 자유시간보다 일. 예, 이걸 예. 우선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에코 세대는 평생 직장에 대한 기대가 49%였던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는 61%였던 거였어요. 네. 즉 베이비붐 세대는 에코 세대에 비해서 일 자체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현재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으흠. 에코 세대는 일보다는 자신의 개인 시간, 뭐 워라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재 직업에 충실하지 않고 다음 단계 직업,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몇 년 전부터 퇴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이 높아졌다면서요? 네, 뭐 지금 신입 사원들도 뭐 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더 좋은 환경의 직장을 찾기 위해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퇴준생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퇴준생? 네. 그러니까 취준생이 아니라 이제 예, 퇴준생인데요. 예. 퇴사의 긍부정 감성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2015년엔 긍정 감성이 47%, 부정 감성보다 당연히 낮게 형성이 됐지만 2017년에는 긍정이 55%로 부정보다 높 게 긍정이 형성이 됐고요. 2019년에는 긍정이 54%. 여전히 이제 긍정 감성이 부정 감성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퇴사고 예. 지금 전반적으로 퇴사에 대해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인식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관 키워드는요? 일단 퇴사 관련돼서는 2014년, 15년까지만 하더라도 당하다, 뭐 임신 같은 표현이 나타나면서 이건 당하는 거죠. 원해서 하는 퇴사가 아니라 수동적인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의 퇴사는 뭔가 빠르다, 결심하다 같은 조기 퇴사를 하는 느낌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하다라는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언급량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퇴사하면 같은 키워드는 퇴사하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계획을 많이들 또 하고 있는 또 심지어는 퇴사가 축하할 일이다라는 인식도 퍼지면서 축하드리다 같은 키워드도 퇴사랑 같이 연관이 됐고요. 하하. 뭐 기원하다, 결심하다. 그러니까 퇴사가 약간 트렌드처럼 느껴질 정도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취업난이 있지만 그래도 또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바로 옮겨가고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로군요. 또 직업 관련한 새로운 트렌드는 어떤 게 있어요? 예, 그 직업 관련한 그 변화된 양상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조사 결과 사회 현상이 있다고 하겠는데 최근에 아주 좀 주목되는 결과를 좀 봤습니다. 네. 그 한 채용정보업체가 20대와 30대 825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81%가 그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67%는 취업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이제 직업이라 생각하는 이유로 보니까 응답자 3명 중에 한 2명, 한 68%인데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아르바이트로도 충분히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이 응답도 32%나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니까 논란이 있지만은 그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에 또 긍정적인 효과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떻든 그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죠. 아르바이트는. 그리고 또 보상이 또 충분하다고 할 수 없겠는데 그럼에도 아르바이트를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예, 예. 이런 것이 하나의 또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또 자유시간을 중요시하는 거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르바이트랑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요즘 뭐 투잡, 쓰리잡 뿐 네. 아니라 프리랜서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엔잡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엔잡러? 네. 이 영어 N이라는 표현이 여러 개를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실 이제 직업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예. 사실 뭐 생계형의 업무를 하기보다는 원래 본업은 있고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해 다른 일들도 시도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N잡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 지금 주 52시간이 지금 정착이 되면서 충분히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의 직업으로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또 1인 미디어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본업이 있고 다른 일들로 자기 어떤 자아 실현에 좀 관심을 높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유튜버 뭐 요즘은 또 뭐 브이로그 맞아요. 네. 블로그가 아니라 이제 동영상 영상, 올리는. 네. 네. 두 분은 그런 거 해보실 필요 없어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저는 이 시사자키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뭐 감상하고 즐기는데 만족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유튜버를 말씀하시니까 그 최근에 또 관련된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죠? 그 국세청에서 그 신종 호황업종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그 얻은 그러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사업자 예. 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거든요. 거기 유튜버들이 있었죠. 예, 그 대상에 그 BJ를 포함한 그 유튜버, 그 웹 하드 업체,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는 예전에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그 최근 그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그 업종으로서 매년 호황에도 불구하고 세무 검증이 좀 부족했던 분야였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어쨌든 그 인터넷 SNS를 활용한 신종 업종이 그 국세청의 그 특별 세무 조사를 그 받아야 될 정도의 맞아요. 네, 고소득 사업자가 된 거죠. 근데 그런 그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엔잡러 다 퇴근한 후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퇴근 관련돼서 라이프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그 전까지는 스트레스가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퇴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는 뭔가 퇴근 이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는. 예. 그래서 예전에는 회의나 미팅, 주말 근무가 퇴근하고 엮여져 있다면
지금은 뭔가 평생 직장 정년 퇴직의 개념이 좀 희미해지면서 새로운 잡, 뭐 투잡이나 쓰리잡, 뭐 재택 알바 같은 키워드들도 퇴근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나오고 있고 예.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개발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녁 시간에 뭔가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부나 이런 수업을 듣는 네. 이런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어쨌든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남는 시간을 예전에는 좀 쉬는 쪽으로 많이 생각했다가 지금은 뭔가 나를 위한 그런 시간으로 만들려는 노력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그런 수업이나 공부 뭐 이런 걸 배우고 배운 걸 가지고 또 무슨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도 하고 네. 네. 두 분도 퇴근 후에 그런 준비하는 거 있어요?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엔잡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본업이 있고 방송 그리고 출연하고. 이제 방송하고 네. 또 가끔씩 어디서 또 강의가 가끔 들어오면 또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도 거기에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네요. 네. 김주석 본부장. 저는 뭐 엔잡러라기보다는 좀 제2 직업. 근데 직업이라고보다는 좀 귀촌 좀 준비 좀 하면서 운동 작업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귀촌하시려고 예. 퇴직하신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정보원에서 앞으로 10년간 직업의 변화를 전망해보는 그런 보고서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관심이 좀 갔었는데요. 그 국내 대표 일자리 196개 이것이 2016년부터 10년 후인 2026년까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할지 예. 그것을 연구한 그런 그 보고서였는데요. 예. 그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지역이 19개였습니다. 뭡니까? 예, 간호사, 수의사, 의사, 또 변리사, 변호사,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 이렇게 보면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돌봄, 생명과학, 의료 서비스 이런 직, 그리고 또 이제 사회가 분화하고 그에 따라서 좀 증가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전문직, 그리고 또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 이런 일자리들이 증가를 할 걸로 예측이 됐죠. 그렇죠. 반면에 취업자 수 전망이 이제 감소 또는 다소 감소하겠다는 그런 직업 32개였는데요. 사진가,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조작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결혼 상담원 및 웨딩 플래너, 계산원 및 매표원,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텔레마케터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런 예. 직종이었어요. 예. 이는 지금 나날이 발전하는 그 자동화에 영향을 받은 그런 직종이라 하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저출생, 결혼기피 현상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직종이라 볼 수 있겠죠. 결혼 상담원, 웨딩 플래너 줄어드는 거.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또 예측해 보면 10년 이후 뭐 일자리나 기술의 발전, 그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지금까지보다 좀 더 빠르면서 큰 폭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그 늘어날 직업과 줄어들 직업도 또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예. 직업 선택 기준 자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네, 빅데이터 상에서 직업 관련돼서는 이제 네 개의 요소가 있는데요. 돈, 시간, 적성, 인간관계거든요. 예. 근데 이 비율이 지금 37%, 23%, 26%, 17%로 나오는데 예전보다 달라진 거는 이 돈에 관련된 이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대신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돈을 조금 줘도 지금 나의 시간을 많이 갖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예. 볼 수 있고 걱정이 되는 건 적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직업 선택이 적성하고 맞았다면 지금 적성이 맞지 않아도 나의 시간이 많다면 그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예. 볼 수 있어서 이 직장 문화에 관련된 선택뿐만이 아니라 직업에 있어서도 내가 선택하는 기준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직업 선택에 있어서 기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2030 세대들은 이제 경험을 많이 또 시도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예, 예. 얼마든지 또 퇴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좀 공격적인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에서는 직업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렇죠. 지금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도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안정성과 경제적인 요인 이것이 중요한 또 기준으로 보여요. 그 교육부와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초중고학생 27,265명 많이 했죠. 희망하는 직업을 조사를 했는데 초중고학생 모두 교사에 대한 선호가 공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 다음이 공무원인 경찰, 고소득자인 의사 희망했거든요. 그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이 많이 있는 그 노량진 여전히 그 상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세태의 근원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육아정책연구소가 그냥 가구 내에 한 명 이상의 유아 자녀가 있는 1,625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희망하는 자녀 직업으로 전문직 33%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사 공무원이 17%, 문화예술인 9%, 그 다음에 전문직 대기업 금융업 자영업 고용주 언론인 등의 순이었습니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온 결과는 없어요? 예, 사실은 상당히 주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 소득에 따른 차이가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런데 예, 월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전문직 선호가 41%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소득이 낮아질수록 그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월소득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런 그럴 건가요?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경험을 또 못 했으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 월소득 300만 원 이하 계층에서는 전문직 선호도가 22%에 불과했거든요. 예. 또 하나 좀 그 심각할 수 있다 싶은 건 그 자녀 직업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 응답이 그 고소득층에서는 13%였는데 저소득층에서는 그 두 배, 26%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자 63%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에서 지금보다 사회경제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봤고 예. 그다음에 지금보다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데는 8%에 불과했어요. 즉 미 직업세계, 앞으로의 직업세계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지 않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직업세계의 특징, 그 생산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무슨 OECD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예, 그 지난 주말에 아주 그 SNS에서 화제가 된 그런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예. 한국 직업능력개발은 그 방가훈 연구위원이 그 민간 싱크탱크 랩 2050에 기고했는데 제목이 재밌어요. 신입이 부장보다 유능하다는 역설.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제목인데 이게 예. 이제 그 실증적으로 그 증명이 된 건데요. 예. 그 반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예외적인 특징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심하다는 겁니다. 아 진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OECD 평균보다 20대까지는 높은데 30대 이후에 낮아지고 예. 또 그 격차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져요. 예, 이게 지금 그 OECD에서 PIAAC라는 예. 그런 인지 능력 척도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취업자의 역량이 비취업자보다 또 뒤떨어지는 그런 애유적인 국가다. 취업자 역량이 취업 못한 사람보다 떨어져요? 그렇죠. 어.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예, 예. 그 생산 가능 인구 평균이 이제 인지 능력 점수로는 이제 272.6점인데 취업자 평균이 271.9점이거든요. 그러면 비취업자는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대개 이제 비취업자가 좀 젊은 층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학력과 고용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지만은 능력하고 고용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떨어진다. 아. 고역량자, 능력이 그 높은 사람의 고용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저랍니다. 63.2%.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건 인지 능력을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연령자, 그러니까 역량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의 고용률은 67%로 2위라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쪽이 오히려 고용률이 높더라.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참 저는 사실은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나이 든 사람에 속한다고 본다면 네. 아 그렇다고 실제로 또 회사 후배들 중에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 또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한 우리 청년 후배들 중에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또 많다냐. 아. 이런 저는 사실은 양적인 어떤 취업률 실업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질적인 역량 있는 사람들이 정말 취업을 못하는 이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좀 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싶습니다. 최재훈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어렸을 때 꿈이 직업인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실 꿈이 직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직업의 세계는 변하는데 직업으로 꿈이 딱 픽스가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다. 예. 지금은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게 꿈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들어내는 세대들이 훨씬 더 지금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죠. 오늘은 이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